기념식에 참석한 야당 정치인들은 정부를 한 목소리로 성토했습니다. 기념곡 지정을 관철시키겠다, 또 우월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약속과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국론 분열 운운하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끝내 거부한 정부에 대해 정치권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제창해야 됩니다.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은 같이 부르실 거죠? 예, 뭐 당연한 일이죠. 예. 계엄군의 무력 진압을 민주화운동 종료라고 표현한 경과보고. 20분이 채 걸리지 않은 기념식에 대해서도 무성의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통해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폄훼자들을 처벌하겠다는 약속도 나왔습니다. 더 민주화 공조를 해서 5.18 관계법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곡으로 할 수 있도록. 기념식에는 여야 대표가 모두 참석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당선자 100여 명 그리고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5월 정신 계승을 앞다퉈 다짐하며 노래로 흉흉해진 광주의 5월 민심을 달랬습니다. 그 정신을 받들어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와 최소한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의 정신을 계승해서 당 내분 속에 광주에 온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는 5월 정신이 국민 통합의 정신으로 승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